2000년도부터 시행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재허가 제도는 강한 의무 부과를 통해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만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글로벌 OTT의 국내 미디어 시장 장악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재허가 제도는 방송사업의 자율성과 혁신을 제한하거나 또한 재허가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개입과 특정 사업자의 차별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허가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논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권여당인 국민의당 또한 우리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윤창현 의원님 또 이인선 의원님 또 우리 유상범 의원님 등 우리 의원들과 이 자리에 함께 내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